안녕하세요. 대구 스플레너 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 대구 서구 비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가구 주택입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북부정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위치한 도로는 서대구로이고요. 매물에서 서대구로까지는 135m 약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이시는 앞쪽으로 가게 되시면 남평역이 나오는 거리이고요. 보이시는 앞쪽으로 가게 되시면 구리 내거리가 나오는 길목입니다. 오늘 매물 도로에서 굉장히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물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비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가구 주택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 주변으로 다양한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서대구 KTX역이 1.5km 위치하고 있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부터 서대구 고수터미널, 만평역까지 교통편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염색공단, 상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임대 수요가 고정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변 임대 수요도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대지가 105평 나오는 굉장히 큰 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북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 세대 구성은 1층에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2층에는 원룸 4가구, 투룸 2가구, 미니 투룸 1가구, 3층에는 원룸 3가구, 투룸 1가구, 3룸 1가구, 4층에는 원룸 1가구, 투룸 2가구, 주인세대 1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매물 1층에는 전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주차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 세입자분들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대지 평수가 넓기 때문에 주차 공간 또한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부상 주차 대수는 총 10대 가능한데요. 양쪽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더 남기 때문에 10대보다 조금 더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바닥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주차장 천장 또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 세대 구성은 2층부터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건물 이쪽으로 4채널 CCTV 정상 작동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용품들 보관하실 수 있는 사용도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용품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부터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 2017년 11월 준공이란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 신축 매물답게 깔끔하게 내부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2층에 도착했습니다. 2층의 세대 구성은 원룸 4가구, 투룸 2가구, 미니 투룸 1가구로 총 7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 도착했습니다. 세대 구성은 원룸 3가구, 투룸 2가구, 3룸 2가구로 총 6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4층에 주인세대가 있습니다. 월수익이 잘 나오며 주인세대도 함께 구축을 가능한 매물입니다. 4층에 도착했습니다. 4층 세대 구성은 원룸 1가구, 투룸 2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총 4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인세대는 현재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구조도 대지평수가 넓게 나온 매물인만큼 주인세대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차후에 매물을 보러 오게 되시면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오늘 매물 옥상으로 보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매물 옥상 앞쪽에는 여유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대 물품들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옥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옥상 바닥은 우레탄 방수 시공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실외기가 올라와 있는데요. 실외기가 있더라도 옥상 쪽에 여유 공간이 충분하게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이시는 앞쪽에 약간의 충고가 있습니다. 이 충고는 주인 세대의 거실 공간 높은 충고를 위해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요. 주인 세대의 거실 개방감이나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북부 정류장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영상 보이시는 현재 앞쪽에 북부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많은 임대 수요가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 운영하시기에도 괜찮은 매물이고요. 현재 이 주변으로는 신축 매물이 귀한 만큼 신축 매물 깔끔하게 관리된 매물은 항시 임대가 잘 되는 매물이고요. 그렇게 어느 매물 또한 현재 공실 없이 만실을 유지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향후 서대구역 주변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매물의 부동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매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347.4제곱미터로 구단이 105평입니다. 연면적은 606.46제곱미터로 구단이 183평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17년 11월 6일입니다. 주차대수는 총 10대 가능하고요. 난방은 도시가스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대 구성은 원룸 8가구, 미니투룸 1가구, 투룸 6가구, 3룸 1가구, 주인세대 1가구 총 17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매매 상세 내역은 매매금액 총 17억 5천만원, 융자금액 5억원, 총 보증금 4억 9,500만원, 실인수가 7억 5,500만원, 월수익 588만원, 연수익 7,056만원, 이자율 3.7%로 적용시 월이자 154만원, 월순수익 434만원, 연순수익 5,206만원, 수익률 6.9% 나오는 매물이고요. 현재 건물주분께서는 3.7%의 보증금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향후 인수시 대출을 사용하게 된다면 7%의 이자를 적용하더라도 월순수익이 200만원 중후반까지 나올 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렇게 투자용 물건으로도 괜찮은 매물이고 수익 또한 잘 나올 수 있는 매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서구 비산동 다가구주택 매물 위에도 다양한 매물을 촬영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매물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